내가 여자 되면 우리 결혼하자.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냐? 야 고우기, 생각을 해봐라. 어? 둘이 똑같이 이뻐. 하나는 원래 남자고 하나는 원래부터 여자야. 너라면 누구 택할래? 너도 생각을 해봐라. 솔직히 난 여자 되면 존나 이쁠 거야. 네 수준으로는 좀 넘보기 어려운 급일걸? 그런데도 우리가 사귈 수 있다면 그건 나한테 원래는 남자라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? 아이고 참. 야, 난 존나 이쁜 것까진 안 바라고 좀만 이쁘면 돼. 어? 어 그러니까 굳이 그런 페널티는 없어도 될 것 같다. 고우기의 말은 대부분이 농담과 진담의 중간쯤에 걸쳐 있었다. 진지한가 싶으면 뒤로 빠졌고 장난이 지나치다 싶어 슬그머니 화가 나려 하면 정색을 했다. 그 애매한 수작질에는 어딘가 순수하지만은 않은 의도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나로선 아무래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. 어릴 적부터 얼굴 알던 또라이, 이해력 부족한 부모로 인해 고생하는 동지, 나에게 고우기는 딱 그 정도의 존재였으니까. 한 번은 고우기가 쥐꼬리만한 용돈을 찔끔찔끔 모아 어렵게 구입한 힐리스가 녀석 아버지의 손에 작살이 난 일이 있었다. 그리고 고우기는 집을 뛰쳐나갔다. 아버지가 박살낸 건 힐리스가 아니에요. 제 심장이에요. 그 당시 고우기는 호밀밭의 파수꾼에 빠져 있었다. 필주야, 미성숙한 인간은 어떤 고귀한 이유를 위해 죽길 바라지만 성숙한 인간은 묵묵히 살아가길 원한대. 그러니까 난 살아갈 거야. 내 힐리스를 가슴에 묻고. 그런 놈인데도 같이 놀면 재밌었다. 아니, 재밌다기보단 자연스러웠다. 아무것도 없는 촌동네에 살았는데도 학교만 아니면 어디서든 즐겁게 시간이 갔다. 아, 저기 아까 걘 누구냐? 누구? 아까 점심시간에 걔. 아, 나랑 있던 애? 승준이라고. 그 뭐냐? 사격인가 양궁인가 하는데. 뭐야 뭐? 왜 궁금한데? 안 궁금해. 물어봤잖아. 처음인데? 이거 혹시 그거야? 질투? 아이씨 미쳤나 이게. 어 왜? 아 저리 가 징그러. 나쁜데 우겨 업어줄대요. 아이씨 좋아할래 너 진짜. 야 비키라고 했다 너. 하나 둘. 안 나올 건데? 이씨. 배 안 아파? 응 괜찮아. 잘 서 있지도 못하면서 뭘 괜찮아? 아닌데? 뭐야? 오래 봐서 좋다. 아이고 여태 맨날 보고 살았는데 새삼. 너 회사 가면 많이 못 볼 거 아니야. 멀리 갈 테니까. 내 인생에 인필조가 뜸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쓸쓸해. 너도 회사 가자. 나 팔굽혀펴기 네 번밖에 못 해. 연습하면 되지. 죽을래? 100m도 16초 나와. 아 그럼 힘들겠네. 에이씨. 집에 가자 이제. 자 업어줘. 뭐? 업어준다며. 땀냄새 날 텐데. 괜찮아. 자. 아 좋다. 좀 쪽팔린다. 그냥 걸을래. 이럴 수가. 고우기 사전에 쪽팔린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?
그럼 더 못 놔주겠는데? 야, 내린다니까? 임 기사님, 저 내린다고요. 아직 목적지 도착 전입니다, 사모님. 이씨. 또라이야, 내린다고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불한다고 진짜 어버. 임필저 이런 놈 아니었는데. 어떤 놈이었는데 내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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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갓나. 예뻐 죽겠네 아주 그냥. 뭐야? 아, 하려면 박력 있게 입에다 하던가. 야, 같이 가자 고우개. 고우개. 아코 BL 컬렉션 원작 그루 뷰티풀 몬스터.